그러는데? 지은아! 무슨 일인데? 지은아, 미안. 아까 미안. 야, 착각하지 마라. 이렇게 사는 거 니만 힘든 거 아니다. 나도 힘들다. 니 얼굴 보면 사는 거 나도 이제 신물난다고. 잘 됐네. 그러니까 이혼해. 피차 보기 싫은 얼굴 안 보고 좀 살게. 제발 갈 길 좀 가자고. 어이구 이걸 그냥. 그래 하자 해. 이혼하고 다 끝내자고. 으이씨. 축하합니다. 임신 10주 되셨네요.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시고 특히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? 진짜 아빠랑 이혼할 거야?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다.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 싫으니까. 근데 이혼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면 이해해볼게. 지은아, 얘들아, 나온나? 떡집에서 금방 해온 거라 따뜻하고 맛있다. 야, 한 모 봐라. 네. 어머니 정말 맛있는데요? 그렇지. 목매일라 이것도 마시고. 네. 우리 슛돌이도 맛있게 먹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. 이는 뭐 어때? 그래 어때? 부부지간이 다정한 게 제일인기라 그런 걸로 내 눈치 볼 거 없다. 예. 우리 엄마 최고. 그래 네 다른 물. 예.
야 이지훈,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했나? 완전 선수네 선수. 내가 좀 잘하긴 하지. 하나 남은 거까지 다 시킬 테니까 아빠 치킨 쏠 준비나 해. 우리 딸 화이팅! 아, 진짜 잘하네. 자기 알고 봐. 어, 그렇지. 진짜 예쁘다. 말이 들어가? 들어갈 거야. 아빠, 아빠 똑같다. 예쁘지. 아유 진짜 예쁘다. 예전부터 예쁘지. 예전부터 예쁘시네. 전화번호는 왜? 어, 엄마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엄마가 싫어할 텐데. 엄마 귀찮게 안 할게. 어, 문자로 보내줘. 네다. 왜 전화했어? 우리 좀 만나자. 내가 당신을 왜 만나? 그리고 나 재혼했다는 얘기 지은이한테 못 들었어? 다시 연락하지 마. 지은이 문제다. 다른 놈이랑 재혼해서 사니까 세월이 좋은가 보지. 신수가 훤하에 살도 좀 찐 것 같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왔으면 빨리 얘기나 해. 지은이가 뭐 큰형님 집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어, 뭐 겉보기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지은이 문제라면서. 아니 내 말은 지은이가 겉보기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럴 거란 얘기지. 아, 세상 어떤 자식이 부모가 이혼했는데 괜찮을 수가 있겠노? 안 그럴라.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우리 재결합하자. 지난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부모란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겠더라고. 아,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이가? 안 그럴라. 그러니까 우리 재결합해서. 미쳤구나.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서 합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? 그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표정으로. 아니 뭐 못할 게 뭐가 있노? 자식 위하자는 건데. 자식? 당신 같은 인간 입에서 자식이란 말도 나오고. 코미디가 따로 없네. 왜? 내가 재혼해서 잘 사니까 배 아파? 그럼 그렇다고 해. 지은이 핑계대지 말고. 야! 아, 니 진짜 사람 뭘로 보고? 난 재결합할 생각 없어.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마.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. 알았어?
저놈인가 보네. 생긴 것 하고는.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. 이거 진짜 배 아프네.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나?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. 왜? 아니요. 김선정 요것 봐라. 내 문자가 껌인 줄 아나? 아예 대놓고 씹네. 니 임신했나? 결혼한 지 몇 개월 됐다고? 한 5개월 됐나? 남이사, 5개월 만에 임신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?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았어? 그날 나 미행했어? 아, 그랬으면 뭐? 니 재결합하자 할 때 펄쩍 뛴 이유가 이거였나? 무슨 상관이야? 이제 우리 관계 없는 사람들이거든? 신경 쓰지 마. 계속 괴롭히면 경찰서 신고할 거야. 알았어?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? 아이씨 진짜 한국말 못 알아먹나? 선정이랑 이혼하라고. 왜요? 내가 왜 집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? 이게 말하는 것 좀 봐라. 집사람은 무슨... 어이 형씨, 선정이는 원래 내 마누라였거든. 우리 지은이가 지금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있다고. 그러니까 빨리 끝내. 당신 진짜 경우 없는 인간이네. 어 그래, 내 경우 없다. 그러니까 경우 없는 인간이랑 엮여서 들어본 걸 당하기 전에 그만하라고. 뭐 선정이가 임신한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이왕 일이 된 거 애는 낳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. 뭐 이런 미친놈이. 미친 개한테 물려놓고 내 죽네 해봐야 소용없다. 미친 개한테는 안 물리는 게 장땡인 기라. 알았나? 그래서 당신 괜찮아? 어디 다친 거 아니야? 괜찮다니까. 진짜 어떤 사람이 그래? 내가 진짜 속상해서. 신경 쓰지 마라. 저러다가 제프로 지치면 그만두겠지.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지. 아, 배야. 배. 배 아프나? 당신 괜찮나? 여보, 어? 나 병원. 그래. 엄마! 괜찮나? 엄마! 전원입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아, 저 말 좀 물어볼게. 요 앞에 904호 있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결혼한. 그 집 식구들 어디 갔습니까? 그 새댁이 애기 낳으러 갔잖아요. 예? 애기? 아니 무슨 애를 벌써? 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. 요새는 애가 혼술하잖아요. 뭐 미리 준비해 왔겠지.
그러면 임신을 한 게 우리가 이혼하기 전이란 말인데. 아무리 이혼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, 임신해놓고 깜쪽같이 내를 속여. 김선정, 네 사람 뒤통수 제대로 치네. 아, 너무 무거워. 아, 진짜. 아, 너 이거 놓으라고. 야, 김선정, 네 이번에 사고 한번 제대로 쳤더라. 내가 뭘? 내가 암만 미워도 그렇지, 임신한 걸 속이고 이혼을 다 하냐? 그리고 세서방 그거 알고 있나? 에이, 그 새끼도 웃기지. 아니, 사진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애를 키워준다고 나서고 있나, 선호? 그 새끼 혹시 고자 아이가? 애기 얘긴 어떻게 알았어?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노? 어차피 잘 됐다. 애 데리고 나왔나? 지훈이도 동생 하나 있으면 좋지 뭐. 헛꿈 꾸지 말라고 했지? 나 당신이랑은 안 살아. 야, 김선정, 고집 피울 걸 피워라. 아,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. 난 내 새끼 다른 놈한테 절대 못 맡긴다. 내가 알게 된 이상 이 씨를, 최 씨를 키울 순 없다고. 그 애가 이 씨라고 누가 그래? 뭐? 그 애가 당신 애라고 누가 그랬냐고. 아니, 그럼 그 애가 내가 아니다. 그래, 장난치지 마라. 내가 아니면 누구인데? 아, 그놈이랑 재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. 아, 그놈이랑 그전부터 사귀고 있었으면 몰라도. 니 이혼 전부터 그놈이랑 알고 지냈던 거가? 어. 그 사람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이야. 그때 친해졌고, 당신이랑 살면서 죽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이 위로해줘서 버텼어.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고. 뭐, 내 때문에 죽고 싶은가? 그 새끼 때문에 참고 살았어. 웃기고 있네, 씨.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. 두고 봐라. 네, 고소할 기다. 간통죄로 누구였는들 모두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. 이제 당신한테 그럴 권리 없거든? 미안한 마음 없는 건 아닌데, 어쨌거나 다 끝난 일이니까 제발 그만하고 당신 인생 살아, 어? 할 말 있으면 내랑 이야기합시다. 네,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. 끊겠습니다. 내일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게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야! 야! 집 앞이다. 나왔나?
경찰에 신고할 거야. 당장 돌아가. 할머니가 우유 타올게. 우리 강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. 김선장 어디 있어? 우리 며느리 지금 없는데. 집에 있는 걸 알고 왔는데 뭐. 김선장 어디 있어?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병사님, 이걸 찾았습니다. 저 앞 큰 길 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. 여자 말 들으면 전 남편이 제일 유력하다. 이름은 이정규. 당장 수배부터 해라. 예. 경북 영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4일 후 주민의 목격신고를 받고 경기지방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이정규를 검거,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.